가수 김다현은 일본 트로트 걸즈 콘서트에 초대 게스트로 참여했지만 일본에서는 거대한 미디어 파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두 차례의 무대 공연만으로도 김다현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공연은 일본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김다현의 콘서트 무대는 일본에서 트로트의 황금 시절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는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팬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녀에게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일본의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높이 평가받고 시사 뉴스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일본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관객들이 한국 트로트 가수의 데뷔를 처음으로 목격했지만 그녀가 이 정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국제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김다현은 일본 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축하와 신선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김다현에게 큰 기쁨과 감사함을 줬습니다. 현재 김다현은 자신의 새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있지만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성공을 거두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다현의 일본에서의 등장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 간 문화와 예술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팬들의 사랑을 통해 김다현은 단순히 가수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대표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과는 김다현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큰 기쁨과 영감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다음 활동을 기다리며 김다현이 국제예술의 길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